가을 수확이 끝나면 농민들은 판로가 큰 걱정이죠. 제값은 받을런지 모두 팔 수는 있을지 신경 쓰이는데요. 사과 주산지 봉합 우리아에서는 이런 고민을 농협이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최근 사과 수확을 마친 김지용 씨는 수확 물량 대부분을 농협에 맡겼습니다. 공판장에서 밤을 새며 기다려야 하는 출하 전쟁을 겪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가 없는 데다 가격도 공판장 시세보다 후해서 소득도 늘고 판로 걱정도 덜었습니다. 수수료가 안 동감은 8% 뛰거든요. 큰 돈 아닙니까? 그걸 또 농협에서 면제해주고 아무리 내가 농사 잘 지나와도 팔로 이렇게 못하면 반값되거든요. 무량농협 저온 저장고는 이렇게 농가에서 가져온 사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송이 어려운 농가는 농협 차량이 직접 달려가 사과를 싣고 옵니다. 사과는 선별 과정을 거쳐 전국의 농협 유통망과 대형 할인 매장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 물량은 576톤, 지역 생산량의 20%가 조금 넘습니다. 무량농협은 저온 저장고와 성과장 등의 시설을 내년 수확철 이전까지 확충해 생산량의 절반까지 맡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과 농가를 위해서 또 사과 농가에 생산된 사과를 전국에 팔아주고 또 농협의 역할을 100% 한다는 그런 의지로. 농민은 농사를 짓고 판매와 유통은 농협이 책임지는 농협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무량농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